안녕하세요. NH튜브 구독자 여러분, 자산관리 잘하고 싶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농협은행 NH올백장센터에서 제안하는 돈다발 궁금하시죠? 돈다발? 돈다발이 뭐예요? 돈을 다루는 발전적 아이디어라는 뜻인데요. 돈다발을 통하여 그동안 경험했던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롭게 다시 세팅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자산관리 한다면 이것만은 알고 가자. 꼭 필요한 6가지 테마로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돈을 다루는 첫 걸음 시드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다발 시작합니다. 언니, 이 반지 어디서 샀어? 너무 예쁘다. 예쁘지? 언니, 옷은 뭐야? 언니는 다 좋아 보여. 나랑 똑같이 돈을 버는데 왜 언니는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얘는 나도 셀러리맨이지, 비슷하지. 뭐가 똑같아? 언니는 강남 살잖아. 나는 전세자금 대출 갚는 일하고 힘들어. 하긴 나도 이렇게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어.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경험이 쌓이니까 예전처럼 막연하지는 않은 것 같아. 돌이켜 생각해보니 시드머니 만드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 시드머니? 시드머니 그게 뭐야? 시드머니가 뭐냐면 봄날처럼 자산이 쑥쑥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니? 지금이 자산관리 경험상 봄이 오기 전 겨울이라고 생각해봐. 겨울에 내리는 눈을 기회라고 하면 단단히 잘 뭉쳐진 눈을 잘 굴리면서 어느 순간 커다란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종잣돈을 어떻게 모으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할까? 아, 언니 뭐라고? 잘 이해가 안 돼. 자산에도 볼륨이 필요하거든. 뭉칫돈을 모으라고. 시드는 영어로 씨앗이잖아.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듯이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은 후 투자의 씨앗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시드머니는 어떻게 모으는 거야? 궁금해? 궁금해. 그럼 궁금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봐.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홈페이지에는 해마다 워렌 버핏이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첫 페이지에는 1965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의 주가 상승률이 보여지는데 평균을 내어보면 20.3%이고 누적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약 270만 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100만 원의 시드머니로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를 했다면 현재 270억 원을 보유하고 있겠죠. 시드머니가 1억 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종잣돈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드머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와 같이 주식 투자를 하던 부동산 투자를 하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시드머니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시드머니를 모아야 할까요? 투자에는 목적이 있고 추구하는 수익률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규모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시드머니를 통하여 돈이 불려지는 게 눈에 보이는 수준을 우리는 적정한 규모의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소재의 기본 아파트 값이 10억 원대로 수렴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는 적어도 1억 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규모를 정했다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보유한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입니다. 자신의 수입이 얼마인지 대략 파악하고 있더라도 지출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놀랄 만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자산이 윤곽이 보일 것입니다. 둘째, 자산에 대한 분석이 완료가 됐다 하면 목적에 맞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시드머니를 만들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현재를 즐기는 욜로족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이 되어 최소한의 소비와 최대한의 저축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담는 상품은 자신의 성향에 맞게 예금, 펀드, 주식, 보험 등으로 구성하는데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예금보다는 주식이나 펀드로의 운용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흔히 종잣돈을 만들어야 진정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드머니를 만들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투자는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시드머니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본 경험이야말로
시드머니를 만들었을 때 이를 꽃 피우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융소득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부자들의 시드머니 원천과 시드머니를 확보한 이후에 자산 축적 방법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 부자들은 사업과 상속, 증여로 시드머니를 확보한 이후 계속적인 사업과 부동산, 금융자산 투자로 자산을 증식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의 비중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커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적은 금액이더라도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는 근로소득자도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이 자산에 대해 엄격하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 기간, 유동성,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부자가 되기 위한 시드머니와 이를 위한 플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드머니에 대해 생각해보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투자의 기초,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최고의 법칙. 다음 두 번째 만남에는 시드머니의 볼륨을 키우기 위한 7위 법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